했는데 중단발 레이어드를 했거든요.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그 남도구도 곧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6박 4일로 갔다 왔거든요. 베트남에서 야외 ASMR 한 거를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잡음이 심하고 또 정신없이 녹음하느라 녹음 안 된 영상도 많아가지고 녹음된 건 살리되 녹음 안 된 건 제가 그냥 후시로 나레이션처럼 해서 브이로그 ASMR 하려고 합니다. 제가 힐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좀 대리만족 시켜드릴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외 ASMR 찍는다고 했던 게 도전 광고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광고 영상이 반응이 좋아서 도전에서 한 번 더 광고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진짜로 도전을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전에 Q&A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대요. 제가 도전에 적어놓았던 정보를 엄청 신속하게 검색해줘서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답니다.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나의 비서가 있는 기분이랄까? 비서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자, 이제 도전 Q&A를 한번 해볼건데요. 제가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밖에 저는 도전에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시는 분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업무적으로 사용하거나 학업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영 일지를 썼었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영하러 갈 건데 어떻게 하고 올까? 수영하러 갈 때는 어디로 가슴을 들어 호흡하고 무릎을 너무 멀리 거나고 믿지 않으면 수영 후에는 깨끗이 샤워하고 비열하다면 식사를 하세요. 수영하고 깨끗이 샤워하는 것도 알려주네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가 2023년에 어떻게 살았어? 2023년에 당신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수영을 꾸준히 하였으며 여행을 갔다 왔으며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블로그와 유튜브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 계획을 요약해서 알려주네요. 도전에 쌓이는 메모가 많아질수록 좀 하나하나 검색해서 찾기가 번거로운데 이 Q&A 기능이 생겨가지고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니까 사용하기 편해질 것 같아요. Q&A 기능은 기존 도전 AI 구독에 포함되어 있고요. 월 10달러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미 도전 AI 사용자인 경우에는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조기 액세스를 신청하세요. 자, 이제 베트남 야외 브이로그 ASMR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혼자 해외여행 가는 건 처음이라 조금 쓸쓸해요. 빨리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3시간 반인 줄 알았는데 5시간 반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5시간 반 동안 나보다 어떻게 안 하는데. 앞에 있던 기아 쳐다봤어요. 50분 연착 후에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쿵.
샤워를 하러 갔고요. 저는 남아서 ASMR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좀 뭔가 만져볼게요. 제가 이거 맛있다고 했는데 한 잔 더 주셨어요. 이게 패션 어르트 묘수인데 진짜 맛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에서는 자꾸 생강음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강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패션 어르트 너무 맛있어요. 권하께서 날짜를 제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집을 구매 일부를 드립니다. 디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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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 오일 향을 골랐는데요.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이거는 진저 향이거든요. 진저 향은 싫어요. 이거는 라벤더 향. 근데 저는 제가 오늘 좀 타가지고 알로에로 했어요. 오늘 수영 왔다고 좀 탔거든요. 야외에서 바다 수영하느라. 제 친구 어진이가 씻고 내려왔어요. 안녕 어진아, 잘 있었니? 제 친구 어진이가 왔으므로 친구를 시켜 먹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시에